중리수어 안녕하세요. 까니카입니다. 오늘은 100% 캄보디아 전통 음식인 놈번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놈번쩍? 네, 놈번쩍 솜록마이. 항 놈번쩍 솜록마이. 아 이게 뭐? 어, 넘버 쪽 섬러 마. 비들라. 루크로냐 마이다. 아, 넘버 쪽은 그냥 쌀국수네. vậy tới vị trí cái tiêu bên tay khoảng thế đôi cái sợi điện cái tiêu đó bên tay vị tắc sầm lò với vừa chỉ bị tay mình mẹ vừa bị sạch cô rồi có sạch chuột đôi ở cái tiêu tê 국물이 생선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생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 같이 먹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아, 이것도 꽃이에요. 꽃? 네. 꽃을 먹어요? 네, 꽃 먹어요. 캄보디아 말로는 까스나오. 까스나오. 이거는 워터릴리. 워터릴리? 브롤랏. 그럼 한번 먹어보세요. 어떻게 먹는지 네. 궁금하다. 먼저 야채를 넣고 꽃이랑 같이 먹는 게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 음식이네. 와우, 꽃이 정말 맛있다. 어이, 큰 친구 이만 아예. 가라 냠냠 로크로. 자, 지금 먹어요.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쫑 냠뜩 땅 뻔에 그냥 깨 헛는 짠. 맛이 어때요? 충양 형 꽃 넣은 게 다 맛 넣은 것 같지 않나요? 넣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럴게요. 네. 맛은 한국 사람이 알려줘야겠다. 이런 쌉쌉한 떡 먹을 거래 나 쓰리한 것 같지 니퐁 아멘 남동 없어요? 아멘 근데 논번 쪽이 캄보디아 전통 음식 맞아요? 네, 100% 캄보디아 전통 음식이에요. 100%인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 노래도 있어요. 그 노래는 그 노래 한번 불러봐요. 너만 쩍쩍 너만 쩍쩍 그냥 멍달 하이 그런 너만 쩍쩍 그냥 멍달 하이 박 온 미미 냐이 솜 프로나이 솜 프로나이 쥐잉 비싸 또한 탐이 탐이 무짠 비바이 다이 메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달라 그러. 별로 맛이 없는데.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물 맛을. 냄새는 되게 고소하고 좋은데 맛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못 먹겠습니다. 그만 먹을게요.
넘버인 접근 한국 사람 입맛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 전통 음식이라서 궁금하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이만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블리어. 안녕히 계세요.